우리 동네 수수께끼. 엄마, 오늘 시내에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약국에 약 사러 가는 길이란다. 그렇군요. 약국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지. 엄마랑 같이 시내를 둘러볼까? 네, 엄마. 엄마, 이곳은 어디예요? 여긴 소방서란다. 어디든 불이 나면 가서 불을 끄고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란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미장원이야.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다듬고 예쁘게 꾸미는 곳이지. 사람들이 머리하는 걸 기다리며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구나. 여기도 약국이 아니네요. 도대체 약국은 어디에 있는 거지? 어? 여기다! 청진기도 있고 무서운 주사기도 있고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 약국이 맞죠, 엄마? 여긴 병원이야.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건 비슷하지만 약국은 아니란다. 병원에서는 주사도 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란다. 아, 그렇군요. 어? 엄마, 저 간판엔 약이 그려져 있어요. 안에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흰 가운을 입으신 분이 보이고 약도 있네요. 와, 드디어 약국을 찾은 것 같아요, 엄마. 아이고, 우리 혜정이 잘 찾았네. 그래, 여기가 약국이란다.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간단한 약도 사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도 지울 수 있는 곳이지. 그럼 할머니 약 사러 가볼까? 네, 엄마.